수 있어요? 손 맞는 거? 약간 이런 거? 그냥 우아하게 카트 끌고 서비스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오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. 그런 점도 조심해야 돼. 이런 사람 승무원 못 버틴다. 소심한 사람. 소심히 욕하면은 그거를 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생각하고 하면은 못 버티지. 자기만큼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흘려야 돼. 맞아. 유니폼은 그 애들은 금방 소모원은 특히 보여지지 않을 때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. 벨리에서 서비스 준비하고 사가지고 그거 다 배열하고 이런 거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이쁜 옷 입고 그냥 우아하게 카트 끌고 이렇게 하고 서비스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오래 못 버티는 거 같아요. 유니폼 진짜 3개월 됐나? 맞아, 3개월. 맞아. 진짜 그래. 사무장님한테 예쁨 받는 법도 있어요? 예쁨 받는 법? 아, 너무 피부 좋으세요. 좋은 말 해주게. 진짜 동안이시다. 진짜 잘 어울려. 그 몇 호예요? 진짜 칭찬할 게 없다. 앞쪽들이 너무 예쁘시네요. 처음에는 호텔에서도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고 싫은 사람은 싫어 이렇게 에브리바디 다 해가지고 저는 싫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. 다음 날 와가지고 그럼 일하는 어디 아팠나 봐? 어디 가면 런던에 이거 맛있다던데 이러면은 이제 가는 길과 메뉴와 유명한 음식들 이런 거 하고 예약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다 먹어간다 하면은 막내가 이제 n분의 1 계산해가지고 저희 50 타블씩입니다 하면 걷어가지고 팁 같은 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. 팁 어플이 다 있어요. 팁 계산하는 어플 이런 거 깔아가지고 그거 플러스 해야 돼. 그리고 잔돈도 막내는 1불짜리 많이 바꿔놓고 이제 54불이면은 맞아, 막내는 막 100불 내요. 엄청 1불이 진짜 빳빳한 게 엄청 많아. 이렇게 다 한 명씩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일단 해외 딱 도착했을 때 밖에서 이제 스테이션 가잖아요. 한국인이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사진만 찍어주면서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고. 그런 점도 조심해야 돼. 그게 뭔가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. 조심해야 돼요, 그런 분들을. 소모어들 많이 명함주고 그래서 그 매뉴얼도 있잖아요. 명함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럼 받긴 받아야 돼요. 왜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떤 소모원이 그 명함을 받았는데 그거를 찢어서 화장실에 버린 거야. 근데 그걸 스캔들이 본 거야. 그래가지고 매뉴얼이 그냥 받아서 끝까지 가져가래. 명함을 주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긴 해요. 명함을 주는 건 부담스럽긴 해요. 실제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수만 보다 보니까. 근데 요새 SNS로 승무원 많이 볼 수 있지 않나? 소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승무원들 많이 가는 데는 강서구청 가시면요 승무원들이 거기 다 모여서 살아요. 원룸이나 이제 그쪽에 다 오피스텔에 모여 사니까 저도 승무원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진짜 옆집도 승무원이고 밑집도 승무원이고 밥 갖고 공항버스 있고 이래서 이태원 가도 승무원 진짜 많아요. 이태원은 가면은 아는 사람 다 만나거든요. 그래, 이태원에서 봅시다. 여러분, 이태원에 승무원들 정말 많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쉽게 만날 수 있어요. 비행선에 난 다음